오정 세월 속절 없이 은연간 10년이 가네. 저의 길이 있나? 가볼까? 새 망했네, 망했어. 도깨비는 망했네. 아이고, 저먼 길을 바꿔 가야 되는 건가? 야, 이렇게 터덜터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. 뭐가 뻑뻑. 가만 있어봐, 여기 차 돌릴 데가 있나? 아이고, 저 밖으로. 일을 하다 보면은 호기심 따라서 이렇게 그냥 느닷없이 들어오다 보면은 이런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, 여러분. 이러다 보면 또 배미도 많이 보고 뭐 그렇기는 한데 차 돌릴 데가 없어가지고 한참을 그냥 후진으로 내려가기도 하고. 아, 여기 잘하면 돌아가겠지? 돌아가겠지. 아이고. 이러다 보면은 큰 비아미도 목격할 때가 있고. 아이고, 삑삑삑삑. 돌아가나? 아이고, 돌았다. 돌아간다, 돌아간다. 이런데 이러고 댕기다 보면은 난데없이 큰 7.4가 바깥에 스르르 이러고 눈에 띄기도 합니다, 여러분. 퀘벡의 이 산길 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오늘 같은 날은 모르겠지만은 그 비가 오는 다음에 저런 큰 바위 틈에 이렇게 보면은 서르르르륵 비아미가 오늘 한 마리 안 보이나? 야, 이제 다 왔다 이거. 다 왔어. 이런데 차를 턱 대놓고 이러고 당기다 보면은 큰 비아미 서르르르륵 이런 경우도 있는데. 한 마리 뭐 보일 것 같은데 느낌에. 응? 한번 가볼까? 비가 온 다음에 가봐야 되는데.
비가 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이런데 댕기다 보면은 거의 뭐 여측 없이 귀하미가 한 마리씩 보이는데 자 올해는 큰 구렁이를 한 마리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 큰 뱀 한 마리를 영상에 담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둘러보고 해야 눈에 보이는 잘 보면 너블너블 있는데 너블너블 비아미를 뭐 때문에 찾느냐고 물으신다면 비아미 무섭기 때문에 찾음 이제 쓱 한 마리 딱 큼직한 7.4가 한 마리 이런데 잘 보면 있는데 예감이 한 마리 보일 것 같은 느낌 와. 끄는 얼판이에 뱀 찾아 보리. 뭔가 숲속에서 한 마리 톡 피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야, 뱀이 서식하기엔 아주 좋은 환경이네 가는데 팔뚝만한 구렁이가 스르륵 야 이 뱀이 많게 생겼네 환경이 어? 많게 생겼어 주변에 이렇게 인공적으로 쌓았던 어릴 때 돌이 이렇게 많고 이런데 7.4가 숨어 있는데 뭔가 한 마리 볼 것 같기도 하고 못 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디야? 잘 보면 너블매기가 있는데 너블매기 개구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런 수원지가 있는 곳은
뱀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그 주변에 어떤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인간의 발자국 소리 이런 걸 굉장히 잘 듣습니다. 여러분. 7.4마리 올 것 같은 느낌. 응? 택지로 개발하려고 그러고 있네. 여기도 딱 뱀 출몰 지역은 맞긴 맞는데. 굉장히 다 이렇게 생각한대요. 점사야, 점사야, 어디 숨었냐. 근데 슥 가다 보면 슥슥슥슥슥슥 뱀도 놀라고 나도 후들덜 놀라고 어디야 길이 길도 없네. 기한이 한 마리 만나려면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걷고. 길이 어디야 도대체? 이런가? 아이고 가시. 가시 봐라. 이것도 나물인 것 같은데. 강물이 흘러도 쉴 곳 없는 나의 하얀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하나. 그은 벌판 위에 나를 펴고 오토바이 아저씨들이 신났네. 신났어요. 때는 바야흐르 오토바이 계절이 왔습니다. 오토바이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. 바람아
울지 마라. 님을 찾아가는 길이 사나이 한 목숨 바쳐 좋아했던 너마저 내 발길을 가로막는다면은 나는 어디로 가나. 바람아 울지 마라. 님 찾아가는 길에 사랑 찾아가는 길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